오늘 창세기 16장 6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읽기는 일부분을 읽었지만 설교는 6장, 16장 전체를 통해서 설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좀 창세기를 적어도 한 3번 정도에서 5번 정도는 읽으셔서 예배 시간에 본문을 다 읽지 않아도 내용을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라는데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혹시 똑같은 기대 제목으로 3년, 5년, 어느 때는 10년 넘게 혹시 꾸준히 기도의 줄을 붙들고 기도의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얼마나 묵묵히 오래 기다려 보셨습니까? 우리는 기다리다가 결국은 지치고요, 기다리다가 포기하고요, 어느 때는 기다리다가 내가 기다린 내용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부터 인간적인 생각들을 아주 심하게 막 작동시킬 때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10년이 지난 그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75세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손에 대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땅에 대한 거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복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땅, 자손, 복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사건 전체를 통해서 이 사회 가지 약속이 계속 반복되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억수로 많이 줄 거다. 그리고 이 땅을 당장은 아니지만 약 400여 년이 지난 뒤에 네 자손들이 이 땅을 자기 땅 삼고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짐승을 쪼개어놓고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시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불이 지나가는 것을 통해 보여주므로 이 약속은, 이 언약은 내가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담보하여 지키고야 말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15장이에요. 오늘 16장은 15장으로부터 몇 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기점으로 하면 한 10년 정도가 지난 거고 지난주 15장 말씀으로 따지면 몇 년? 어떤 학자들은 한 2, 3년 정도 지났을 때 이 16장의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럼 16장의 내용은 뭐냐? 이런 거예요. 이제 사라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지 10년 됐는데 여전히 애가 없어요. 언약을 맺었는데 2, 3년이 지났어. 그런데도 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꼭 아브라함의 씨로서 자손을 주신다 하셨으니 나는 이미 늙어서 나는 아니니 젊은 여자를 들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회적인 그 흐름이 여주인이 자기 수라에 있는 그 종을 대개 남편의 첩으로 주고
그 첩이 아기를 낳으면 이제 자기 아들로 삼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나는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랬고 그럼 방법은 뭐냐? 다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자를 통하여 아브라함 자손을 보게 하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의 저게 준 것이죠. 자, 근데 하갈이 또 바로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이 임신을 했지만 신부는 여전히 여종이거든요. 근데 이 여종이 임신을 떡하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는, 멸시하는, 정확히 말하면 저주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라가 발끈한 거죠. 내가 비록 아기를 낳지 못하지만 엄연히 내가 네의 여 주인인데 나를 무시해? 나를 멸시해?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불똥이 얼로 튀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바지를 긁는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내가 여종에게까지 무시를 받는데 당신은 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그렇죠? 남편을 또 들들 볶습니다. 남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 여자가 아무리 난리쳐도 당신 여종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주인이잖아. 당신 마음대로 해. 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또 사라가 남편이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그 학대를 못 견뎌서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16장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다 알고 계신 거죠? 또 반응 없으시지만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믿음의 내용 속에서 이렇게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믿음의 조급함은 놀랍게도 항상 핑계를 만드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어린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넌 앞으로 목사 될 거야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어느 날 어린 제 마음에 분명한 그 마음이 딱 사로잡아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내가 앞으로 신학할 겁니다 목사 될 겁니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너무 선명하게 준 것을 딱 마음에 중심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전 재밌는 것은요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어린아이들 신앙생활 잘하면 아유 우리 교회 장로감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학 교회에서 어른들이 꼭 뭐라고 하면 앞으로 목사 될 놈이 그러면 안 되지 넌 앞으로 목사 될 놈이야 항상 이러세요. 제가 학교에 기독교 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교목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방황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뭐 술 먹고 쌈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이상 고등학교 때부터 대못 쫓아다니고 고등학교 때 갑자기 중대겠다고 절에 들어가고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교목님이 저를 붙들어 놓고 항상 이러셨어요. 앞으로 목사 될 놈이 이러면 안 되지.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무에게도 내가 목사 된 얘기를 안 했는데 사람들은 전보다 저보고 앞으로 목사 될 사람 항상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도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기도하는 중에 어느 때는 성경을 읽는 중에 어느 때는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고 명령하시는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금방 응답하실 거라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때에 분명하게 응답하실 거다라는 뜻이지 내가 정하는 그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작정 기도하시는 분들이 언제 시험 드는 줄 아세요? 작정 기도 끝난 그 다음날 시험 드는 걸 저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금식하면 응답할게 이렇게 약속 안 하셨죠? 자기가 일주일 금식하겠다고 자원한 거죠. 한 달 동안 새벽 기도 나가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했지 하나님이 30일 새벽 기도 끝나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자기 스스로 정한 날에 자기가 넘어집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언제 주신다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몇 날, 며칠, 몇 시, 아들이냐, 딸이냐, 이게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네 자손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쪽에서는 현재 10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엄청나게 잘 기다린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다렸냐, 얼마나 잘 기다렸냐, 얼마나 잘 참았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참는 것, 그때까지 견디는 것이 결국 믿음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했는데 사라는 자기는 너무 늙어서 이미 아니야. 여자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멈춰버렸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해요? 핑계거리를 만들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자꾸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편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이 믿음의 싸움이 내가 원하는 식으로 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유거리, 핑계거리를 만들고 그때부터 내 식으로 그것을 만들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사라 같은 경우는 나는 늙었으니 안 되고 그러면 다른 여자를 통해 아기를 낳는 방법밖에 없나 보다 하고 여종 하갈을 통하여 자손을 보는 편법을 쓰곤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단어는 참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믿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16장식으로 설명한다면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때가 되면 응답하실 것이다. 때가 되면 역사하실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분명하게 보고야 말 것이다. 이것을 바보 같을 정도로 우직하게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믿음의 반대가 무엇이냐고 믿는다면 그 믿음의 반대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그리고 이 조급함은 인간적인 계획들, 인간적인 편법들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꼭 방향을 틉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까지 냅두십니다. 우리가 끝났다. 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어떤 식으로 문물리쳐도 이 답은 나에게 없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꼭 이 시점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식이냐면 그 시점에서 꼭 인간적인 생각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려고 그러는데 혹시 집에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평소에 방을 지저분하게 썼는데 아, 오늘은 이제 꼭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의자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엄마가 문을 탁 열고 이놈의 지집에 청소도 안 하고 정말 이게 지저분하게 살 거야. 그래서 그냥 갑자기 청소할 마음이 확 사라지고 안 할 거야 그러고 뛰쳐나가는 거 있죠.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날 잡아서 청소하려고 그러는데 그 타이밍에 엄마가 와서 한마디 함으로써 그냥 안 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여러분 이런 노래 아세요? 또 나만 아는데.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런 노래 아세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뭘 확인시켜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알지?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 알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 알지? 그것이 확인되는 시점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항상 우리 믿음의 고백에 결론이 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전반에도 그렇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안 질 힘도 없고 이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인 파산 선언의 시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하는 시점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내 안에 답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때입니다. 신앙의 산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는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매 순간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이쪽으로 우리의 신앙을 몰아가시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놀랍게도 믿음의 조급함은 항상 핑계를 만들고 인간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조급함은 놀랍게도 그 끝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 집에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종 하갈이 여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정상적인 것으로는 있을 수 없거든요. 어디 노예가 감히 여주인을 무시해요. 근데 인간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자 사라가 자기 이 남편 아브라함을 또 바가지 긁고 난리를 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하라가 또 임신한 여자를 또 학대해가지고 또 그 여자가 또 도망가고 이게 간단한 문제 같은데 우리 식으로 집안이 쑥밭이 되는 거예요. 질서도 깨지고 아래위도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겪지 않아야 되는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등이 생기고 사라와 하갈이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가정의 질서도 깨지고 그때부터 이것이 이 가정의 끝없는 갈등의 불쏘시기가 돼서 계속 이것이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급하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급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를 통하여 온갖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계속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최선이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최선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다고요. 믿음의 싸움은 어느 때는 열심을 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가만히 기다려야 될 때도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자손을 볼 문제는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내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잠잠히 묵묵히 참고 견디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마치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싸움 속에서요. 제가 한국에서 이번에 제자애를 하나 만났는데 그 제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한다. 근데 그 문제가 마치 콘크리트 두꺼운 벽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울고 그래서 정작 그 콘크리트 벽이 창호지처럼 얇아져서 이제는 그것이 툭 치기만 하면 찢어지고 무너질 그 타이밍에 대개 우리는 그 앞에서 좌절하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다가 이제 끝날 시점이야. 끝날 때가 되는데 거기서 아닌가 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나 보다.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나 보다. 그리고 거기서 불신앙을, 거기서 원망과 불평을, 거기서 좌절을, 거기서 돌이키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지점까지 오면 딱 고백합니다. 끝이 다 왔나 보다. 끝이 다 왔나 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나중에는 내 안의 소망도 끊어지는 것 같고 한없는 좌절도 밀려오고 그 끝이 거의 보일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을 저는 이제 하나님이 곧 응답하실 때가 왔나 보다. 저는 반대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10년 기다리면 많이 기다린 거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례는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7절부터 16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이제 사갈이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 도망가는 그 우물 한 곁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갈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저는 이 하갈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한없는 감격과 놀라움을 항상 보곤 합니다. 하갈은요, 당시에 여종이었으니까 사람으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죠. 창세기 12장 16절에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리고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해서 바로에게 넘겨줬던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셔서 바로를 혼내주시고 바로가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약대 해서 어마어마한 짐승들과 노비를 이 아브라함에게 줘서 돌려보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 보면 그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약대할 때 그 노비 중에 이 여종 하갈도 있었던 것으로 신학자들은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 집에 이런 식구가 된 것이죠. 종인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여주인이 학대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도망갑니다.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하갈은 아브람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아브람이 믿었던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식의 믿음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도 분명히 보고 알았을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노예들은 독자적인 신앙을 가질 수 없고 주인이 갖고 있는 신앙을 자기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종으로서 따라서 그 믿음을 길을 걸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갓
같은 집안의 식구로서 분명히 그런 것들을 확인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갈이 도망가서 광야 샘 곁에 있을 때 7절입니다. 여호와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결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사라 하갈이 도망가는데 이 광야에 샘물 곁에 앉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라고 돼 있죠. 근데 만나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렇죠? 은혜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 한없이 연약하며 부끄럽고 부족한 나, 한없이 작은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학대를 받고 견디지 못해 도망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종 하갈에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그럼 우리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럼 우리는 당연하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인데 이럴 거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노예 여종 하갈이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천하고 버림받고 억울하고 도망가는 노예를 찾아오신 하나님.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말하고 싶어요. 발. 찾아오셨다. 발. 근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뭘 들으셨느냐? 하나님은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다. 우리는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고 수긍이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집의 여종, 학대받고 도망가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한 사람의 신음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부르짖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셨다. 두 번째, 귀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몸의 한 부분처럼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발. 하갈의 고통과 신음에 귀 기울여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 나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하나님 귀. 13절 상반절을 보면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기서 살피신인다는 것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요. 눈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여종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쳐다보는데 차가운 눈, 경멸의 눈, 무시의 눈 막 이런 거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 눈이 정말 무섭죠. 이 눈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도 있지만 나 너 싫어 이걸 눈으로 표시하기도 하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덕수궁 앞을 지나가는데 그 덕수궁 앞에 패션 모델 같은 여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세상을 코끝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얼굴을 들고 코끝으로 이렇게 덕수궁 앞에 모든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주 거만한 모습으로 마치 너희들은 다 내 눈 아래에 있어 이런 모습으로 딱 그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거만한지가 이게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도 다 보이더라고요. 하갈이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저는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사랑의 눈, 안쓰러운 눈,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눈으로 적어도 하나님은 하갈을 바라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1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다시 말하면 나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입. 야, 내가 아브라함이 아닌데, 나는 노예일 뿐인데, 도망가는 신세일 뿐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셔. 그리고 내 집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설명을 하시고 약속을 하셔. 너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 이스마엘이라고 해.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근데 그 아들이 들나귀 같아서 아주 인생을 거칠게 살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거야. 자기가 도망가는 자기 인생 속에 아들을 낳을 것과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갈에게, 이스마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는 창세기 16장 이 그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하갈이 대화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네 가지, 발, 귀, 눈, 입,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이 하갈을 만나주시고 그 여정을 붙들어주시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죠. 자손 줄 거야. 이 땅 네 자손들이 차지하고 말 거야. 그런데 16장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엉뚱한 일을 벌리죠. 그리고 사고를 칩니다. 이것이 영원한 우리들의 주제가예요.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문준환이라는 가수가 부른 동숙의 노래라는 건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자주 부르는 노래예요.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이게 항상 우리가 하는 짓이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저질러 놓고, 기도 잘하다가 뒤엎어보고, 헌신 잘하다가 지 마음에 안 들면 확 엎어버리고. 우리는 언제나 잘하다가 결정적일 때 그 모든 것을 엎고 하나님 앞에 죄짓는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16장을 보면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가 저질러 놓은 엉뚱한 일들을 누가 수습하느냐? 하나님이 다 수습을 해 주십니다. 이게 이 믿음의 길의 위로예요.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쓰러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떤 시기든지 회복시키시고 어떤 시기든지 일으켜 주시고 어떤 시기든지 수습하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도망간 하갈도 우리 주님이 다 수습하시죠. 찾아가시고 말씀을 건네시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시고 그의 고통과 아픔에 귀 기울여주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하갈은 하갈대로 하나님이 수습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또 그들이 저지른 것 하나님이 그들 차원에서 수습해 주십니다. 믿음의 길은 그런 의미에서 나를 증명하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게 믿음의 길이 아니고요. 믿음의 길은 우리는 수없이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예측하지 못했던 엉뚱한 일들을 벌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삶에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어떤 시기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또 내 믿음이 바로 서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습하시고 조절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깨닫는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고 믿음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잘 살았다가도 다음 주에 택도 안 되는 문제로 넘어집니다. 은혜 받았다고 큰 소리 치고 나가서 얼마 안 돼서 죄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없이 나를 돌보시며 끝없이 나를 이끄시며 끝없이 나를 더 높은 믿음의 자리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사고친 삶의 현장에서 도망가며 갈 바를 알지 못해 신음하는 하갈의 삶의 한복판에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실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하여 감격하고 또 더 깊이 눕게 눈뜨는 그런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